딱 불통. 잠수 이별이신가요? 아, 무슨 일일까? 우리 한번 상상이 나를 포털창에 배송제 쳐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나는지. 아니, 상상이 나를 펼쳐보자, 우리. 그래, 일단. 홍지 오빠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시간을 착각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이제 집에서. 아,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아, 여자가?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행복한 상상이다. 이거 홍지 오빠한테 되게 완전... 행복한 상상이다.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자기야 가지 마라. 오늘 나랑 있자. 아니, 피디 너무 크게 불렀어. 나야 베테니야. 가지 마. 나야 베테니야. 아, 오늘 아프다고? 저 감기 걸려서. 핸드폰 나한테 줘. 그래. 나야 베테니야 이러면서. 네, 그래 그래. 오늘은 가지 마. 너무 웃겨. 또 예시를 하나 들어봐. 상상이 너무 좋았어. 1번의 상상이었어. 꼭 이 상상들에 맞춰서 한 가지는 그래도 득이 되는. 난 오빠가 왜 자고 있을 것 같지? 나 되게 군밤장 썼는데. 아니야, 오늘 춤치지애잖아. 너 나 그때 내 거 못 봤지? 아, 못 봤어. 이때 하얀색 그, 쓰고 왔어, 그날은? 그거는 아니 이 모자 아니었는데 그거는 치아였거든. 치아 모양이었어? 약간 모양이 치아였어. 썩은 니도 이쁘대. PD님이 오자마자 오늘은 썩은 니 모자네요. 생각지도 못했어. 모양 하고 싶은데 그렇게 네가 위치를 맞춰. 난 성재 오빠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왜냐면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아예 연락이 불통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이 이건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서태지예래, 서태지예.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근데 왜 안 오지? 전화도 안 되고. 오늘 그럼 PD님이 문제 내주시나요? 팡연오파랑. 팡연오팡 문제 내주세요, 형. 무슨 일이지? 아픈가? 사고 났나? 아프신데?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 약간 차에서 자고 있나? 스케줄이 헷갈려 하실 때도 있더라고 가끔. 그러니까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일 줄여야 되죠. 오늘 생방송 있지 않으세요? 응. 생방만 있는 줄 아나? 아니, 아닐 텐데. 우리가 그런 적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알 텐데. 오늘 무슨 뭐 수요일인 줄 알았나? 날짜를 헷갈렸나? 아, 전화도 안 받아. 우리 이러다 생방까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해? 오늘 게스트 누구시죠? 오늘 더블 DJ로 지혜 예인 앵디 제디랑 함께 제행텐 어때요? 제행텐으로 한번 쨍텐 어때? 쨍텐 저희는 웃고 있지만 지금 저희 앞에 이제 작가님들 앞에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지금 거의 네. 입틀막이야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작가님 이러고 있고요. 피디님은 이러고 있어요. 어떡해. 자, 이걸 보고 계시는 배성재 DJ님은 화장실 변기에 빠진 거 아니야? 아까 방송 키기 전부터 계속 안 받아. 심각한데? 내 꼬라지가 지금. 근데 지금 아니야. 너무 소중한데? 야, 왜 웃어. 내 꼬라지 진짜 좀 심각한데. 언니 입술 겁나 뜯어먹고 싶게 생겼어. 요 입술 봐 언니. 요. 이건 그 약간 그 꿀 발라놓은 그 딸기 그거 같아. 탕후루 같아, 탕후루. 톡 떼서 먹고 싶어.
차 번호가 뭐죠? 차 들어왔는지는 나 차 번호 모르는데? 아 잠깐만 저 차 번호 받은 거 구독사 아니세요? 왜 그러세요? 어떤 거야? 진짜? 그래 차에서 잠들었을 수도 있어. 무음으로 해놓고 알람이 잘 막 오전으로 잘못 맞춰진 거죠 알람이. 어 그런 상상 좋다. 어, 나는 가끔 그 저 몇 번 그런 적 있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이 좀 다르다. 근데 나 오늘 밑에 언더 마스카라를 해서 좀 번졌어. 어 아니 눈썹이 좀 다른가? 어 그래? 뭐지? 어 뭔가 비상의 스멜. 어, 비상이야 뭔가. 자 그럼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썰을 풀면서 좀 시간을 가져볼까 봐요. 저는 이런 재밌는 썰이 하나 있어요, 지혜 씨. 뭐죠? 제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친구들이랑 강릉 여행을 가려고 이거 한 재작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 썰을 지금 듣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제 강릉을 이제 아침 11시에 이제 역 앞에서 만나서 그 친구들은 미리 이제 차를 빌려가지고 이제 강릉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차를 빌려서 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포에 살 때여가지고 이제 울림에 있을 때여요. 이 울림에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 들었어요. 뭔지 알고 네 여행 갈 짐도 안 싸놓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싸가지고 오전 11시까지는 뭐 오전 9시쯤 일어나서 그냥 씻고 준비해가지고 그냥 하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알람을 오전 9시 이쯤에 맞춰놨는데 알람이 안 울린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불현듯 깬 거예요 제가. 깼는데 10시인 거예요 10시. 근데 되게 큰일 났다.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복층 집에서 겁나 뛰어내려와가지고 겁나 빨리 씻고 화장도 못하고 그냥 화장품 다 때려놓고 씻는 거 다 때려놓고 그냥 가방 큰 거 이 가방이요 이 가방에다가 그 짐을 다 때려놓고 택시를 바로 잡았는데 원래 아침에 약간 강남 가는 택시가 잘 안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택시가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 너무 다행이다. 근데 한 20분이면 간다는 거야 강남을. 마포인데 내가 마포를 사는데 20분이면 간다는 거야 그 아침에서. 길이 안 막히네 정말 다행이다 해가지고 오전 11시 전에 도착했어요 제가 강남을. 그래서 뭐야 나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리고 가는데 뭔가 되게 공기가 맑고 차 그 택시를 타는데 그리고 되게 푸르스름해 그 아침에 뭔가 이 겨울 뭔가 아침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오늘 되게 뭔가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다. 근데 왜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이 없지? 왜 이렇게 차가 없지? 너무 좋다. 여행 가는 기분 들고 막 날씨 너무 좋고 이 찬 공기 너무 좋다. 그래서 딱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추워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어디야? 이랬더니 얘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일요일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얘는 무슨 소리야? 아직 토요일이잖아. 우리 일요일에 가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무슨 소리야 나는 토요일에 엄마 아빠 만나기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 만나고 잠을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온 건데 왜 오늘이 일요일이 아니냐. 근데 내 핸드폰을 봤는데 토요일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영화에서 일어난 일이 나한테 지금 일어난 건가? 이러면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생각해봤는데 아직 하루가 안 지난 거예요. 밤이었던 거예요? 밤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잠을 일찍 잤어요. 오후 7시에. 잠을 오후 7시에 자고 그냥 이렇게 하루가 나는 자체는 내가 잠을 내가 15시간을 잔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왜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너무 잘 잔 거죠. 제가 그 3시간 낮잠을. 엄청 잘 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알코올성 치매래. 총명탕 도핑 멈추라고요? 아 금주 술도 안 먹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랑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엄마 아빠가 제가 일찍 잠들어서 그냥 집에 저를 안 깨우고 집에 가시고 저는 그대로 3시간을 꿀잠을 자고 10시에 일어나서 알람이 안 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겨울이니까 아 그냥 밤이 어두운가 보다. 아침에 해 늦게 뜨잖아요 겨울에. 그건 줄 알고 이제 저는 안 막히고 길거리 사람도 없고 그냥 이게 다 어떤 여행의 어떤 그 아침 그 되게 기분 좋은 시작이라고 이제 그냥 저는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박이다. 택시에서 엄청 열심히 미스트 쿠션을 두드리면서 바닷가 가니까 산 찍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 화상을 겁나 했는데
전날이었습니다. 우와. 예인아 뮤지컬 오래 하자. 아니 근데 그렇게 어두운데 한 번쯤은 약간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도 하잖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가방에 다 때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들춰업고 바로 나서 택시 택시 해가지고 탔는데 와 이 푸르스름한 새벽 아침 공기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해가 이렇게 늦겠구나 이런 사실 아침 11시면 겨울이어도 해가 뜨거든요. 겨울이에 늦게 뜨지 해가. 근데 11시에는 그래도 뜬단 말이야. 오전 11시부터 내가 인지가 안 됐어요. 막 뛰어다니십니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피디님이. 그러니까 어떡해? 무슨 일일까요? 어떡하냐. 영니가 정말 걱정. 오늘 그럼 문제 누가 내죠? 오늘 문제 이번 언니 한번 내보세요. 아니 아니요. 왜요? 그럼 우리 되게 자만해져요 언니. 저 자리가 문제를 내게 하는 그 자리가 되게 사람 자만하게 만든다니까요. 언니 난 경험해봐. 내가 중독돼 약간 힌트 드려요? 막 이거 하게 된다니까. 아 힌트 해볼까? 원해요? 원해요? 오셔야 돼. 그쵸. 근데 일단 그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저 킹받게 잘하죠. 완전 킹 받을 것 같아요. 저 오늘 하다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열 받아서. 언니 울 수도 있어. 우리 인연 여기까지로 하자. 울 수도 있어. 웃으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계세요. 느낌이 무슨 일이에요? 아 연락이 되었고 곧 옵니다. 집에 계셔 주무시고 계셨죠? 네, 그거는 본인이 와서. 뭐라고 할지 궁금한데 본인이 와서 어떡해. 어휴. 여기서 오는데 얼마나 걸리시려나? 서초라서 그치 뭐 오자마자 그러면 엎드려 뻗쳐 시키면 되는 거예요?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 박아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를 한 번 더 온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쌍싸다고 누가 할래요? 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피디님 피디님이랑 작가님들 중에 그 가위바위보 하세요.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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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 소화기록에 빠따는데 어때요? 그냥 깔끔하게? 아니 그냥 막내가 신고식으로 양쪽으로. 쌍싸다. 아 진짜 오빠 할 말 없다 진짜. 어떡하냐. 깜빡하셨나? 지금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다 전화하고 목격자가 근데 나타났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직접 설명하고. 궁금해 뭐 하고 있었을까?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집은 아닌가 보다. 놀고 있었나 보다. 유흥하고 계셨네. 역시 유흥성재. 유. 목격자 나타난 게 너무 웃겨. 그러면 노느라 전화 안 받으신 거예요? 와 설마 술을 먹다 오는 건 아니겠지? 너무 오빠 술 잘 드시니까. 맞아. 유흥해라. 위일락. 유흥해라. 그것도 웃겼어. 원래 그 뒤에 그것도 있었어. 그 위랑 유흥해라에 묻혔는데 수분크림에게 세트님 정상은 아닌 거야. 얼마나 걸리신대요? 근처에 계셨나 보다. 다행히 생방만 있는 줄 알았나 보다. 오면 물어봐야겠다. 오늘 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 오 진짜 빨리 왔어. 놀고 있었네. 놀고 있었네. 놀고 있었네. 문제는 문제야.
문제야 문제. 오빠. 세상 속에. 제 벽 보고 5분 동안 서 계시면 되거든요. 오빠 머리 박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아니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나 오늘 여기 7시에 왔거든. 네. 오셔서 뭐 하셨어요? 어? 아 이거 너무 일찍 왔으니까. 네. 아 난 잠이나 좀 잘까 그러고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주차장에 네. 자고 있었는데. 네네네. 네. 일어났는데 어 개운하다 느낌이 안 좋아. 봤는데 8시 45분. 어 이거 뭐지? 감사합니다. 전화 받고 깬 건 아니네요? 그냥 깬 거예요? 전화는 무음이 돼 있어가지고. 와 근데 일어나서 진짜 다행이다. 제가 진짜 몇 통을 했는데. 그 7통이 와 있. 그 목격자는 누구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막 다 막 수소 오빠 차 들어왔는데 막 수소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1층에 계신 그 청경 어 배상진이 아까 저쪽에서 봤다고 7시에서 8시 사이에 스튜디오 동으로 올라갔다고 중계 때문에 하셔가지고 어 이곳은 지금 중계 중이신가? 아 그거는 화장실 가려고 할까? 자 볼일 싹 다 비워내고 자 딱 완전 꿀잠 주무시고 오셨네요. 오늘 방송 엄청 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컨디션 좋아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피곤하면 경호 거라도 한 PPL 아니죠? 오늘 너무 졸려가지고 일 좀 줄이라고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여기 그 여기 시청자분들이 엄청 일 좀 줄이라고 걱정하세요. 그러니까요. 중계를 줄일 순 없잖아요. 너무 얼굴이 좀 뽀얀 게 참 잘 주무신 얼굴이에요 지금. 그러네. 네. 어, 너무 스트레이트졌네. 감사합니다. 푹 주무셨나 봐요. 갑자기 메이크업을 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 오빠 이렇게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언니랑 수다 좀 이렇게 예쁘게 떨라고 하고 왔어요. 너의 뭐야? 그게 맞았네. 가보자. 아 이게 이스업이야? 네. 아 이거야? 그 전자기기 있고요. 와 이게 뭐예요? 치즈가루가 챙겼다. 그러니까. 파마산 가루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 먹는 건 줄 알고. 뭐 휴지예요? 어 이거 닦는 거. 아 소독. 아, 그래 해줄게. 뜯어야 돼 안 돼. 아아아. 목이 좀 잠겼는데. 아 완전 꿀 잠잤나 봐. 아니 근데 목을 오늘 많이 써가지고 또 피파 녹음 때문에. 아. 많이 쓰고 갑자기 잠을 자버렸더니 아. 목이 잠겨버렸네요. 시간이 없어서 오프닝부터 빨리 딸게요. 11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남자 절반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엑소의 으르렁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남자 절반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성인의 음주 행태를 분석했는데요. 남성의 경우 10명 중에 8명은 음주를 즐겼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폭음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음주율과 폭음률이 낮았지만 남자는 4, 50대가 술을 마시는 반면에 여성은 2, 30대가 많이 마신다고 나왔습니다. 폭음하는 여성 2, 30대 그 안에 베텐 가족들 뭐 유지의 정리인 씨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술 조절하는 게 마음대로 또 안 되죠. 기분 안 좋거나 뭐 반대로 기분이 너무 좋거나 조절이 힘들고 또 폭음을 하기도 하잖아요. 또 연말이고 여기저기 술 약속 많이 잡으실 텐데 폭음이 되지 않게 조절을 잘 하셔서 정신 맑은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한 주 쉬고 다시 합을 맞추는 깡깡자매 퀴즈 폼이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 채팅 참여할 수 있으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380님. 배디는 쉬는 날 집에 계세요? 아니면 밖을 좀 돌아다니시는 편? 왠지 암막커튼 쳐두고 집 안에만 계실 것 같네요. 아, 암막커튼은 아니고 그 블라인드를 쳐놓고 집에 있다가 또 창문을 열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집 안에만 있긴 합니다. 예, 밖은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집이죠.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있습니다. 채팅창에 차에만 계세요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럼 운전할 때 차에 있는 거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군차 운전병 출신이기 때문에 차에서 뭐 먹고 자고 대기 오래 하고 그런 거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자미님, 새벽에 자는 게 버릇이 됐더니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네요. 망가진 수면 패턴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안 자고 좀 오래 기다리다가 오히려 한참 졸릴 때 길게 자는 게 제일 좋죠. 네. 킥오프님, 친구 키가 190인데 어릴 때 우유를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키는 유전일까요? 아, 이걸 아직도 모르셨나요? 키는 무조건 타고나는 거죠. 예. 방동면님, 갑자기 성대 결절이 왔어요. 목을 쓰는 직업은 아니라서 크게 문제 없긴 한데 배디는 목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팁 좀 주세요. 이 성대 결절 오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뭐 결절까지는 아니지만 목이 좀 많이 쉬면은 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쉬면 휴식을 취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의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뭐 약을 좀 처방해 주시긴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쉬는 거. 예. 고산병은 무조건 내려가는 거. 예, 약간 목이 쉬면 무조건 휴식. 그거 말고는 없다. 예. 네, 근데 어쩌다 성대결절 오셨습니까? 노래방 가셨죠? 예. 끌로이님, 나이 드니까 비타민의 효과를 확 느끼게 됩니다. 부스트업 용으로 나온 비타민 원액들은 진짜 먹으면 기운 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이제 슬슬 비타민에 의존하실 나이가 되셨죠.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딱 잠 관련된 질문 질문들이 참 많네요. 그게 잠 휴식 휴식 차에서 휴식하세요? 차에서 좀 쉬시면 하루의 절반 혹은 3분의 1은 잠이니까 그래야 목도 좋아지죠. 그래야 목도 좋아지죠. 요즘 너무 목을 많이 써가지고 주말에도 중계를 토요일 일요일 다 하고 오늘도 또 녹음을 했어요. 피파 녹음을 했어. 내일은요? 응? 내일은? 내일은 골때녀. 한 코너 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 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지난주 금요 코너를 홀로 지킨 의리녀 유지혜 씨, 배텐 생방송 버리고 뮤지컬에 올인 중인 정리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자, 뮤지컬을 택한 예인 씨 별일 없으셨죠? 아, 네. 한 주 무탈하게 소박하게 잘 보냈습니다. 네. 없는 동안 뭐 쿵짝쿵짝해를 이제 지혜 씨가 단독 진행했는데 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 들어왔습니다. 듣지도 않았다. 내가 나오지 않은 방송 따위는 모니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어련히 너무 프로처럼 잘했을 언니의 모습을 알기에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날 되게 화제였는데, 지혜 씨가 그 치아 모양 모자를 쓰고 나왔다고 해서. 예. 그래서 오늘 약간 썩은 이로. 오늘 시꺼먼 치아를 쓰고 나오셨네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디벨롭해서 꼭 임플란트 광고를 언니가 따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럼요. 오늘은 충치에. 아, 오늘은 충치에. 그래요.
자, 아무튼 뮤지컬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이인 씨는. 아닙니다. 바쁘지 않은데 이제 미리 이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배튼 스케줄이 이렇게 잡히면서 아, 이게 정말 조율하고 싶었는데 조율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나오고 싶었는데. 아, 네. 그렇죠. 사실은 저 때문이죠. 제가 너무 들쭉날쭉하게 이제 생방을 할 때도 있고 생녹방을 할 때도 있고 그게 막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 때문에 이제 예인 씨가 손해본 거죠. 갑자기 금요일에 생방송을 하게 돼서 피해를 봤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도 배성재의 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네. 뭐 아, 갑질하는 건 아니고. 갑질이라고 봐야죠. 예. 오늘도 숙면하시다가. 그러니까요. 네. 청취자분들 어리둥절하시겠네요. 네. 네. 아, 어리둥절할 일이 없는 게 지금 설명해드리면 되잖아요. 아, 설명해드린 그대로예요. 네. 주무시다 늦으셔가지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굉장히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 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녹음 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아, 말이 길어지네요. 제가 한 시간 반이나 SBS 일찍 와가지고 남는 시간에 이제 주차한 숨 자다가 알람을 누가 껐을까요? 살짝 편집될 것 같아요. 누가 다시 껐나? 제 멘트까지만 잘라서 네네. 이제 아, 뭐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아무튼 SNS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 도쿄를 또 다녀왔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오. 무슨 일로? 그 이제 회사 분들과 거기 약간 잠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네, 그래서 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비밀인가 보네요. 저희들이 얘기 안 해주네요. 네. 아, 별거 없었어서 아, 뭔가 프로그램을 찍고 온 거 이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선물을 받았나요, 지혜 씨는? 저는 아니요. 도쿄 선물 안 받았다? 선물 왜 안 줘요? 그 미국 선물을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아, LA 선물? 퉁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쌤쌤하기로 했어요. 난 LA 선물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베디만 받았잖아요. 왜 안 쓰고 다니세요? 예? 썼어요. 언제요? 저번에. 그 지수 씨랑 수정 씨 왔을 때. 진짜요? 예, 예. 감사합니다. 방송에 쓰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다 되네요. 대답이. 예, 아무튼 서로 선물 같은 거 안 하는군요. 아, 선물 하는데 네네. 약간 저희는 생일은 당연히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 외에 가끔 안 그런지 사실 서로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가끔 무민 이런 거 보면 좀 지연이 사다 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술을 보면 그렇게 사다 주고 싶다. 무민 상징하는 지혜 씨, 네네. 술을 상징하는 정리인 씨. 네, 아 기분 좋네요. 좋다고요? 네네네. 술이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요. 자, 하여튼 적당히 마시면 나쁘진 않죠. 그렇죠. 자, 7661님, 지난 12일에 러블리즈 9주년이었습니다. 지혜 예인은 뭐 했는지 궁금해요. 지난 12일, 11월 12일이 이제 9주년이었잖아요. 네. 뭐 하셨어요? 저는 전날에 저희 친오빠 같은 친척오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 갔다가 그 다음날까지 본가에 있었습니다. 아, 가족과 시간을 보내셨군요. 네, 그리고 혼자 원래 예인이와 함께 제가 연락을 했는데 예인 씨가 잠을 자가지고 아이고 또 잠을 잤네요. 하필 잠을 네, 잤네요. 잠을 자가지고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러블리즈 노래 실컷 불렀어요. 질문의 의도는 러블리즈의 9주년 날 뭘 했냐는 질문이지 지혜 씨가 진짜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기념했느냐. 그래서 9주년에 코인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방 가서 러블리즈 실컷 부르고 왔다고요. 아, 혼자 불렀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그래요. 죄송한데 DJ님. 그래도 뭐 이렇게 멤버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뭘 이렇게 하진 않았네요. 아, 다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날 낮에 낮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하고 집에 돌아와서 라방을 잠시 하면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술을 먹을 수 없어서 그 샴페인 잔에 탄산 음료를 넣어서 샴페인이다 생각하고 한 잔 했습니다. 아, 술 먹는 척 소꿉놀이로? 네네네네. 딱 보여드렸어요. 이것은 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산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진짜. 그래도 네. 그 정도라도 해야죠. 네. 탄산에도 취할 수 있지라고 하신 분 있고 메이크업 한 김에 라방 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9주년이라서 했죠. 9주년이라서 네. 한 거다? 그래서 제가 딱 그 라방을 마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코노 가자고.
그래서 제가 나 못 간다. 너무 졸립다. 이러고 이제 저 잠을 잤고 이제 언니는 혼자 그래서. 아, 유진 씨 혼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했던 거네. 네, 같이 가려고 했었죠.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서 러블리즈 노래를 네, 단독 콘서트 했다. 한 50분 부르고 왔어요. 아, 5천 원 내고. 그래요. 어, 그 관람차 불렀나요? 아, 아니 관람차 빼고 불렀습니다. 어여. 아츠 부르고 안녕 부르고. 관람차 왜 안 불렀어요? 그 톤으로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서 대신 그 TRS 부르면서 혼자 그 부분 뒤에 잔인한 요거요? 아츠 이거 있거든요. 잔인한 아츠라고 예.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아, 저희가 소찬이 선배님이랑 한번 같이 이렇게 노래를 네, 믹스업 해가지고 무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그걸 혼자 부르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 슬프네요. 아, 그죠. 어, 그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9주년. 네, 감사합니다. 예, 10주년 때는 뭔가 그 행복한, 어, 다들 멤버들이 같이. 그죠, 그죠. 뭔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자, 이의성님. 초록창에 정예인을 치면 연관 검색어에 정예인의 텐이 나오더라고요. 정예인. 정예인의 텐. 발음이 이상했나요?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긴요. 정예인의 텐을 이제 시청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신 주셨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어, DJ 자리를 어떻게 한번 노려볼 만한가요, 이제? 아, 사실 아직 너무 과일불급인 것 같고요. 좀 더 노력해서 어, 좋은 DJ가 될 수 있도록 그쵸. 여기 배튼에서 기반을 열심히 닦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예인의 텐. 네. 또 청취자분들이 원하면 저는 어, 물러나야죠. 아, 아니요. 그 말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뭐가요? 이제 곧 원한다고 올라가요. 가야라고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정말로 그 물러나는 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그 이 시간대 10시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청취자들이 주인이에요. 그쵸. 그쵸, 그쵸. 물론 채팅창이 주인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야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여기 채팅창에 계신 지금 즉시 물러나라고 나오고 right now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한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아, 예. 그쵸, 그쵸. 네. 사퇴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작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은...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노트북을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용. 우와, 이거 누르면 되던데. 한용. 원래 보는 거 아니야? 못 믿겠는데. 언니 저희 양아치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네. 여기에 정답 그런 거 이제요. 유인할 수 있는 거 없어.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박재범님의 좋아 모든 것이 좋아 자는 게 난 좋아 이번에서 자는 게 좋아 수능일이 16일인가? 네, 16일. 잘 사는 게 좋아 잘 사는 자는 게 좋아 아, 이번에 내가 너무 좀 불편하게 잤어야 되는데 목베개를 너무 잘하고 자던 것 같아. 차에 후드티가 하나 더 있더라고. 그걸 뚫뚫 말아가지고 목베개를 목이 딱 정확하게 그 C자형 커브를 딱 그리고 와, 이렇게 내가 잘 뵀다고? 그러면서 목베개가 난 좋아 뮤지컬 만들어 나는야 배성재 차에서 자는 게 좋지 핫핫핫 오늘도 일찍 나는 배튼 SBS로 와서 차로 간다 어? 호두집업이 있잖아 똘똘똘 똘똘똘 난 뾱배개가 좋아 성재 일대기 제목
부재 차에서 자는 게 좋아. 반얀트리 호텔에서 여기까지 오는 한 시간 반 걸렸어. 운전 막혀서요? 어 남산에서 여기까지. 막히죠. 5시 반에 출발했구나. 있는 줄 알았어. 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자 이제 1번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3895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 수분 크림 세트님이 보내드립니다. 아, 저 뭐라죠? 네. 수분 크림 세트님이 보내주신다고요? 잠이 덜 깼네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는데. 오빠 잠깐 여기 서가지고 좀 기지개도 좀 피시고 좀 네. 몸을 좀 스트레칭 좀 하세요. 수분 세트 수분 크림 세트님이 보내드립니다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맞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예. 미안함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나갔던 게.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3895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선물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고기 좋아하시죠? 우리 국민들의 아침 방송은 하기 힘들겠다, 이제. 아. 행복하시면 얘네를 어떻게 했지? 한글이 잘 안 읽히시나 봐요. 자, 여러분 고기 모두 좋아하시죠? 네. 우리 국민들의 고기 섭취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에 채소 섭취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채소 섭취가 건강에 좋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호불호가 있어서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드립니다.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2위는 무엇일까요? 2위 채소 2. 채소 종류는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면서 1,000원입니다. 자 일단 와. 제일 싫어하는 채소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이 뭘까?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한 거는 몇 가지 있는데 네. 오이와 당근 그리고 고수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한 게. 근데 고수는 꽤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쵸. 거라서. 못 먹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요? 그쵸, 고수는? 그쵸. 근데 가장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아, 오이 아니면 당근일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왜냐면 오이는 1등은 아닐 것 같아. 그래요? 가장 싫어하는 채소 2위. 아니면 막 이 가지 안 나도 좋아하시는 가지 분들도 생각했어, 가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밥 맞아요. 같은 거 먹을 때 오이 빼고 지수 언니도 오이를 아마 못 먹. 아 지수는 깻잎을 못 먹어요. 아 깻잎을 못 먹는 거야. 제가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오이를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오이 향을 못 맡으시는 분들이 오이를 잘 못 드시더라고요. 언니는 오이, 당근, 오이를 잘 못 먹어요. 네. 저는 당근을 잘 못 먹어요. 당근에서 쇠맛이 나요. 쇠맛이 난다고요? 네네네. 그건 좀 덜 씻긴 거 아닐까요? 당근을? 생당근에서? 네. 오. 흙을 먹은 건 아닐까요? 약간 그런 맛이 나요. 당근에서. 세척은 하시고 드신 거예요? 그럼요. 혀가 약간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당근? 떨나요? 약간 좀 맛이... 되게 예술적 표현이네요. 네, 혀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 혀가 가라앉는 느낌? 네네. 그냥 토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건 치과 의사가 그 쇠로 된 그걸로 이렇게 누르는 혀를 내릴 것처럼 때? 네. 그 느낌이에요? 네, 약간 좀. 근데 김밥에 당근 있으면 잘 드시죠. 어쨌든 전에 철분이 풍부하대요. 당근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쇠맛이 나는 거예요. 그 쇠맛을 거예요. 느낀다. 네네. 오, 촉이 대단하네. 어때 직업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당근에 그 김밥에 들어가는 당근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당근은 그나마 먹는 게 간이 돼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염분 처리가 돼 있잖아요. 소금간이 돼. 그래서 좀 괜찮은데. 네. 오이는요? 오이는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오이를 정말 잘 먹었고 얼굴에 팩한 것도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래서 뭔가 오이는 1위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2위로 넣자 이거예요. 그럼 오이 가볼까요 그럼? 유지 씨는 오이를 싫어하고 저 오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면 먹긴 먹어요? 뭐 아 막 뭐 어디에 섞어 들어가면 그냥 못 본 척 네 이러고 먹긴 하는데 내가 굳이 오이를 생오이를 씹어먹진 않아요. 사실 오이는 정말 그 명란구이랑 오이랑 마요네즈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먹으면 정말 끝장나거든요. 그렇죠. 네. 메인 작가는 이제 뭐 그
김밥 안에 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싹 빼고 먹고 오이 정말? 향 자체를 싫어하고 오이를 먹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아~ 오이 프로. 예. 약간 그냥 오이 혐오 아닌가요? 그렇죠. 오염? 오염. 네. 오이 한번 가시죠. 네, 오이 가보겠습니다.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이 소박이도 싫어하나요? 네. 진짜? 싫어요. 저 진짜 싫어요. 아, 그 맛있는 걸? 그러니까요. 저 오이 비누도 싫고요. 그래서 오이 향 나는 향수도 엄청 그렇죠. 기피하잖아요. 그 향을 네. 굉장히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오이 식감이 싫어요. 진짜? 네. 너무 오도독 오도독 너무 맛있는데. 최고 아닙니까? 정말 그 수분의 알찬 느낌. 그 물렁물렁 차라리 느낌. 사과를 먹겠어요. 사과랑은 전혀 다르죠. 아사가 사기 비싸서. 차라리라니요. 사과가 더 맛있죠. 그리고 참외도 잘 못 먹나요 그러면? 참외는 좋아합니다. 참외랑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가운데가 무르고. 뭔지 알아요. 네. 무른 오이 같은 거 먹으면 좀 맛은 그런 다르잖아요. 그래요. 오이 초장 찍어 그래요. 먹고 싶네요. 근데 그렇죠. 당근이 또 그렇다. 네, 저는 그래서 카레를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익은 당근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약간 카레 너무 맛있네. 익은 당근을 싫어하는 분들 좀 있어요. 생 당근은 먹을 만한데 익은 거는 좀 맛이 너무 이상하다. 맛이 너무 이상해. 무슨 맛으로 도대체 그 당근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전 익은 당근은 먹는데 생 당근은 못 먹어요. 그래서 제 똑같은 원리로 그냥 카레 맛을 에베베베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이 가보겠습니다. 오이. 1위는 뭔 것 같아요, 그러면? 당근. 나는 사실 1위가 오이일 것 같거든? 근데 오이 당근 중에 하나가 2위일 것 같고 1위가 막 오히려 막 고수 막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2위를... 참고로 고수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먹는 채소가 아니니까 싫어하는 채소 순위에 들진 않았다는 것을 힌트로 드립니다. 진짜? 예. 왜냐면 오이도 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너처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처럼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1위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싫어하는 게 1위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싫어하는 게 당근. 당근을 더 싫어한다고? 당근 별로 안 좋아. 정확한 건 당근보다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빈도수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니야? 난 당근도 싫어. 아 그래? 그럼 오이로 한번. 그 하나 또 생각났어. 깻잎. 깻잎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깻잎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것도 그래. 그지? 자 그럼 오이로 가겠습니다. 오이가 네. 두 번째로 싫은 채소다. 네. 네. 어차피 틀릴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당근도 있고 깻잎도 있어. 채소가게 딸 픽이 이렇네요. 자 객관식. 1번 가지. 2번 오이. 3번 당근. 4번 피망. 5번 브로콜리. 그럼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오이가 몇 위였어요? 오이는 이제 어차피 아닌 거 아니까. 오이는 4위였습니다. 4위? 예. 완전 진짜. 오이는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좀 이 스튜디오에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럴 뿐이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방송국에 오니까 빈도가 높다는 걸. 분포가 높다는 걸 느꼈어요. 살면서 사람을 얼마 안 만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규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오이 못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지금도 되게 많아요. 뭘요? 오이 안 먹는 사람? 네, 오이 안 먹는. 저 오이가 1등일 거라서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오이... 아, 그럼 시대상이 다른가? 시대적으로? 저희 시대에는... 아 근데 브로콜리 약간 좀 근데 이거는 가장은 아닐 것 같아. 브로콜리?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네. 초장에 찍어먹은 거 얼마나 맛있는데 데쳐가지고. 저는 어릴 때 브로콜리를 정말 토와 함께 먹는 수준으로. 아니 근데 도대체 어거지로 좋아했던 거는 오이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저 오이만 좋아했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컸으니까 이제 피망도 좋아하고 브로콜리도 좋아하고 저는 막 그런 스튜가 토마토 스튜에 들어가는 브로콜리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 막 옛날에 막 브로콜리 퍼먹어 이런 게 왜 있었겠어요. 그 뭐 케미 퍼먹어 옛날에 우차사에서 진짜 옛날에 그런 코너도 있었거든요. 브로콜리를 안 좋아하니까 브로콜리 퍼먹어 이런 게 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 브로콜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서양에서도 뭐 맛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내야 된다 뭐 이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밤에 가짜 배고픔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밤에 배고플 때 그럼 브로콜리를 먹고 싶은가를 생각해봐라.
브로콜리를 내가 먹느냐를 보면 그게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브로콜리 맛있는데. 아, 저 갑자기 근데 촉이 왔어요. 가지 같아. 가지? 네네. 가지도 괜찮죠. 그래요. 이제 금방 정해볼까요? 1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얘기니까. 아, 근데 힌트를 안 주셨잖아요. 힌트요? 무침, 나물, 튀김, 볶음 등으로 해먹을 수 있는 무침, 채소입니다. 무침, 나물, 튀김, 튀김, 볶음 등으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치, 오이는 절대 아니네. 당근도 아니고, 피망도 아니고. 1번이네. 그래, 1번이네. 자, 선생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가지 가겠습니다. 1번 가지. 아, 정답으로 가지. 얼른 가지. 가지. 억는 딩동생 치는 걸로 가지. 아, 아니네. 가지 아니야? 자, 정답은 당근입니다. 아, 당근을 누가 튀김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네요. 당근을 누가 튀김을 해 먹어. 이거는 힌트 논란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변명해도 될까요? 변명해봐요. 네. 네네. 언니는 설마 당근 튀겨 먹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당근 튀김 뭐죠? 당근 나물은? 당근 나물은 또 뭐예요? 당근? 아, 진짜 미안해요. 1위를 잘못 쓴 거지. 원래 1위였다가 급하게 이제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문제를 2위로 바꿨는데 힌트들이 그래가지고 좀. 아, 1위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가지. 아, 원래 1위가 가지였어요. 근데 2위로 내려갔구나. 급하게 바꾸면 죄송합니다. 아유, 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 그럼 이거 맞춘 걸로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아, 500원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 무슨 소리예요. 1000원으로 그러니까. 받아가야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건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당근튀김이랑 볶음이랑 만들어 오세요. 자, 당근튀김, 네. 틀린 걸로 하고. 네. 깔끔하게.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코우유 하나씩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아니 언니, 당근튀김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놀러 갔을 때? 그냥 언니 오늘 벌로 그냥 오이튀김 만들어서 먹는 거야. 와, 오이튀김 진짜 겉바속촉 쩔겠다. 참고로 1위가 가지, 2위가 당근, 3위가 피망, 4위 오이, 5위 브로콜리, 6위 파프리카, 7위 시금치, 8위 깻잎. 나 시금치 싫어. 나 완전 사랑 시금치. 나 오늘도 카레에다가 시금치 넣어서 먹고 왔어. 저 카레 먹겠다. 카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유지의 정예인과 함께하는 더잡 퀴즈쇼. 자, 1번 문제는 약간의 뭐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틀린 건 틀린 거죠. 쿨하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삼수생 베텐너님이 출제해 주셨고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어제가 수능일이었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보기 전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수능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수험생들이 하고 싶은 일 1위는 무엇이 뽑혔을까요? 1위. 자, 객관식입니다. 1위, 아, 1번 운전면허 취득, 2번 아르바이트, 3번 여행, 4번 운동, 5번 아무것도 안 하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기가 맞지 않을까? 열심히 일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까? 알바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고 또 일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누가 일하고 또 운동을 하고 싶겠어. 그쵸, 운동도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땐 3번 여행입니다. 여행도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수능 보고 실제로 좀 막 배낭여행 막 갔다 오시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두 분은 수능을? 저는 쳤죠. 치렀나요? 안 네. 치렀어요? 예인 씨는? 네. 저는 수능 치고 연습 갔어요. 연습 갔다고요? 네. 바로 연습실로? 네, 네. 그렇죠. 두 분은 이제 아예 진로를 굉장히 일찍 정한 다음에 그렇죠. 또 인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시점 자체가 이제 일반 학생들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었죠. 그 뭔가 운전면허 취득은 사실 수능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9세부터는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요즘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고3 때 따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3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데 뭔가 3번이 조금 더 땡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르나? 근데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약간 죽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오히려 슬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뭔가 죽어 있는 느낌이라서 네. 차라리 청소라도 하고 막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근데 수능 공부했던 사람들은 죽어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수능 공부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나 쉬고 싶겠어. 네. 여행 갈 힘이 있을까? 아, 지금 나는 없을 것 같아. 내 체력으로는. 수능 공부에 대한 좀 상상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능, 아, 근데 저는 뭐 수능을 쳐본 적이 없어서, 근데 수능이 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지 않나요? 막 중간에 도시락도 싸가고 막 그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멤버 언니들. 그렇죠. 엄청 강행군을 하게 되고, 네. 뭐 몇 년 동안 집중하게 되는 수능 시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엄청 노력한 건 아니어서. 수능 몇 점 맞으셨어요? 저는 불수능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97년도 불수능. 그 수능을 안 봤어요? 수능이셨어요? 학력 평가 수능이었어요. 아. 불수능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뭔데? 뭘 불수능하셨는데요? 아,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다고요. 아. 불수능이란 용어가 그겁니다. 아. 그래서 잘 보셨어요? 아니요. 오, 당당하다. 다들 못 봤어요. 아, 아. 모두가 못 본? 네. 아, 평균 점수 자체가 낮았겠네요. 그렇죠. 그때 대한민국이. 네. 근데 그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뭔가 또 뭔가를 열심히 계획해서 여행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전 제가 오늘 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예인 씨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3번 한번 가볼까요? 네. 여행? 네. 네, 여행. 하나, 둘, 셋. 여행! 오늘 예인 씨 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문제만 우리 오늘 맞춰보자, 언니. 오늘 그러면 아무것도... 여행은 참고로 2위였습니다. 아, 아수. 아깝네요. 그리고 1위랑 여행이 아주 근소한 차이였어요. 아, 아수, 예. 아수. 그러면 500원 걸고 한 번 더 해주시는데요. 자. 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기. 아무것도 안 하기. 맞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진짜 그 취직 못 하고 이러면은 어련히 아무것도 못 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지금 베텐러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정말 얼마나 그거. 뭐 평생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치, 뭔가 직후잖아, 직후. 왜? 그때 뭔가 해야. 다들 그만 때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기. 우리 죽어가는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그런 기분 들 수 있죠.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너 가끔 그러잖아. 저 완전 그렇거든요. 우리 머리통 깨지는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마음은 또 공감하기 때문에 5번 아무것도 안 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오히려 이런 게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뭔지 알지?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5번 아무것도 안 하기. 멍 때리기? 그냥 아무것도 멍이라는 것조차 때리지 않는 상태. 멍도 안 때려야 돼. 아무것도 안 하려면. 무의 상태로 돌아가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인 거예요. 멍도 때리면 안 돼, 그냥. 누가 119에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동정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요. 이 세계 중에 있다는 건데 말도 안 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설문조사 약간 거짓으로 한 것 같은데. 참고로 아무것도 안 하기는 다섯 개 중에 꼴찌입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 안 한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곧 수능에서 해방됐는데. 근데 사실 6번에 막 술 먹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방송에 내겠습니까? 7번 막. 그럼 1번이네. 운전면허 취득. 유흥 즐기기 막 이런 거. 1번 같아. 아, 그러네. 수능 본 해에는 못 마시네. 19이니까 아직. 그러네. 취소. 취소. 잘라주세요. 1번 가볼까요? 운전면허? 취득. 100원으로? 아니다. 야, 운동이다. 아, 누가 수능 끝나고 운동을 해? 들어봐. 무슨 운동? 들어봐. 그거 알지? 괜찮아. 20살 되면 다 빠져. 이 말 알지? 아. 그 정도로 19세는 수능 때는 앉아서 먹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먹고 공부하고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치, 살이 찌긴 찌죠. 수험생 때. 그러니까 수능이 딱 보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살이 쪄있는 거야. 너무 슬프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지. 바로. 아, 약간 다이어트 이런 개념? 다이어트? 그런 개념이면 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아하. 운동을 한다. 가요?
아니. 아, 제가 힌트가 됐나요? 네네네. 저의 숨소리가 힌트가 아, 됐나요? 아니, 눈이 눈꺼풀이 힌트였어요. 네. 조용히 다시 1번 갈까요? 1번 가겠습니다. 네, 운전면허 취득으로 가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으로 간다. 네네. 하나요? 아, 맞아. 네. 네, 운전면허 취득. 어머, 와, 아니 알바를 한다고?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니 아들아. 그래.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예. 아, 돈 벌고 싶어지나 보다. 돈을 써야 되니까요. 경험을도 쌓아야 되고. 예. 두 달 동안 돈 바짝 벌어가지고 이제 20살 돼가지고 유흥 즐기려면. 그렇죠. 아 진짜로 나 진짜 모르나 봐다. 이 내가 이거를 모르네.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돈을 벌잖아. 돈을 벌어야 여행도 하고 운전면허도 따고 운동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그러네요. 왜냐면 뭐 대학 등록금 자체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비싸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도와주시긴 하지만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되게 예. 드라마였네. 뭐가요? 다 감동적인 얘기네. 유흥비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감동적. 물론 이제 느낌. 본인들도 쓸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위가 아르바이트 34%였고 2위가 여행 32%. 예. 3위가 운동 그리고 외모 가꾸기. 4위가 운전면허 취득. 5위가 아무것도 안 하기 4%. 그분들은 네 그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인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기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죽어 있는 느낌일 거예요. 사실 일주일 정도 1-2주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행복한 건데. 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1-2주 뒤에 다시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쉬면 행복한데. 네네. 그렇게 어때 무기 연장으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지속되면 어떡하지? 예인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불안감으로 매번 매순간 열심히 사는 거죠. 맞아요. 그 불안함으로. 그래요. 자, 두 분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내가 한다. 뭘 잘했을 것 같아요? 아... 서비스직? 서비스직을? 어떤 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 오, 완전 그... 서빙? 서빙 같은 것도 잘했을 것 같고. 어때? 치과에서? 치과 카운터? 치과 데스크에서? 상담 상담 상담직원? 상담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앉아계세요. 얼음물 드릴까요? 이렇게. 뭐 마실 거 드릴까요? 네, 그렇죠. 알바? 예인 씨는? 저는 약간 그거 하고 싶어요. 이제 춤도 추고 다 살도 뺄 겸 그 새로 가게 개업하는 데 앞에서 치어리더 춤추는 거 있죠. 아, 나레이터 모델? 네. 이거? 나레이터 모델? 네, 이거 같이. 풍선이랑 같이 춤추는 거? 지금 10% 할인 특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네, 약간 그런 거 하면서 춤 연습도 하고 어허. 살도 빼고 돈도 벌고 일석삼조 네. 아닙니까? 네. 아마존 가야겠네. 네. 여기는 아마존! 아마존! 존존존존존존! 아마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건 잘하겠네요, 그죠? 네. 예인 씨는 뭔가 그 대면 직업 서비스업을 하면 굉장히 매길 것 같아요. 그걸.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3번 문제 나갑니다. 아리오님이 출제해 주셨고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자, 콘서트의 황제로 떠오른 가수 임영웅 씨. 이번에 연말 전국 투어 콘서트를 돌고 있는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입니다. 임영웅 씨는 매번 콘서트장에서 도시명이나 공연장 이름을 따서 이행시를 해서 팬들 사이에 이행시의 달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작년 대구 콘서트에서 임영웅 씨가 준비한 대구 이행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대박입니다 우리 영웅시대 구슬처럼 빛나는 얼굴. 2번 대구에 오신 영웅시대 여러분 구면인가요? 3번 대한민국 최고의 구염둥이들 어서와. 4번 대규모 공연장에 큰 전광판을 구축했으니 함께 소리질러. 5번 대단한 그대들을 내가 구해줄게. 이제 BTS 선배님들 하지 말라니까 이제 임영웅 네. 선배님을 어떻게 이 대구 이행시를 몰라요? 유명한 거예요?
아세요? 예. 답을 보니까 아시겠지. 채팅창에 대머리는 구제불능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일 아닐 것 같은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봤을 때 네. 이 대한민국 최고의 구염둥이들 어서와 이거 됐었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네네. 구염둥이들? 구염둥이들? 약간 네, 영웅시대라는 팬명인가봐요.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팬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구염둥이 들어서와? 응. 근데 임영웅 선배님들. 선배님들? 오, 이거 논란이 있네요. 배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선배님이신가요? 글쎄요. 잘 나가면 선배님이시죠. 정답. 예. 예쁘면 언니인 것처럼. 아, 족보까지 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네, 네. 예쁘면 언니인 것처럼 잘 나가면 선배님이시죠. 네, 그럼요. 저희보다 나이 많으시죠? 인생 선배님. 인생 선배님. 언니보다 네. 어리시지 않으세요? 92년생인. 91년생이시구나. 아, 16년 데뷔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인생 선배. 네네. 네. 근데 약간 영웅이잖아요, 이름이. 네네. 그래서 대단한 그대들을 내가 구해줄게가 영웅에게 구해주는 그런 거니까. 어, 야, 맞는 것 같아. 약간 요게 되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따서 뭔가 대구 이행시를 하셨을까요?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한. 어,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구해줄게. 그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셨을까요? 그쵸. 아, 어렵다. 순발력보단 미리 준비해놨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원래 이제 항상 이런 이행시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네. 아. 우리. 그렇죠. 이런 건 준비를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느 도시에 갈 때나 이제 투어를 할 때 그 도시로 이제 혹은 공연장 이름으로 이행시를 하시는 거니까. 예. 센스 있게. 5번 가볼까요? 채팅창에 데타 DJ 구해달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진짜 어렵다. 와, 뭘까? 그냥 5번 아니야. 5번 아닐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해요. 그죠? 저는 오히려 4번. 대규모 공연장의 큰 전광판을 구축했으니 함께 소리 질러. 이게 왜냐면 네. 대구를 홍보하면서도 네. 팬분들한테 잘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 아닐까? 아니, 제가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엄청 큰 전광판을 굉장히 여러 군데 맞아요, 맞아요. 공연장에 설치하셔서 이제 관객분들이 멀리 계셔도 좀 게 얼굴을 크게 볼 수 있게.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게 대구 공연에서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뭐 그 모르겠어요, 사실. 어딜 가나 이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 반말했습니다. 2번 아니고. 2번만 아니야. 그러네. 4번 가보자. 4번? 내가 나도 그 기사를 봤었거든. 여러 가지 전광판을 해놨다. 네. 근데 이 전광판이 아무래도 그 메인이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4번 한번 가볼까요? 네. 4번! 대규모 공연장의 큰 전광판을 구축했으니 함께 소리질러! 와. 두 분이 근데 이제 방송에 임영웅 씨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래서 배틀에 출연했어요. 네. 대구로 이행시를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구. 구질구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거 했을 때, 이제 제가 안면 몰수하고, 네. 이걸 칠 것 같은, 아니, 이걸 치지 않았을 것 같은 거. 어느 정도의 센스를 또 보겠죠? 아. 4번 센스 있는데. 아니니까 이렇게 좀 구해주신 거 아닐까? 우리. 아, 지금 4번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아,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4번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아니, 그게 4번. 딱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외쳤는데 아직 그냥 얘기한 거예요. 1번 아니면 5번인가 봐. 1번 해볼까? 1번 가볼까? 뭔가 당연히 나는 이건 너무 잘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5번 가볼까? 아, 뭐가 좋을까? 1번 가볼까?
구슬처럼 빛나는 얼굴. 얼굴. 이거 1번 가보자. 1번 가보자. 러블리즈 노래 가사 같은데요? 구슬처럼.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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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처럼 빛나는 얼굴. 기분 네. 좋아요? 좋죠. 1번. 5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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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4번 안 될 것 같아. 5번일 것 같아. 자, 5번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5번. 5번. 5번 아니야. 자, 그러면 정답을 공개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500원 걸고 한 번만 더 하자. 4번? 4번, 4번. 500원? 네. 4번? 네. 미안. 100원. 미안하다. 100원. 임영웅 씨에게 마지막으로 아,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번이요. 3번이요? 네. 구염둥이 들어서 와. 아닌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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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아니야. 3번이었습니다. 아, 대한민국 3번. 최고의 구염둥이들 어서 와. 왜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행시나 이런 거는 좀 어지성으로 하나 밀어넣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골랐을 때 했어야 됐어. 그니까요. 뭔가 3번이 제일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게 다 정답이었네요. 센스가 대규모 공연장에 구축했다 뭐 이런 말을 쓰면은 보통 저 같은 사람 땡을 치겠죠. 네. 확실히 그 임영웅 선배님이 진짜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센스쟁이. 네, 팬분들의 센스. 마음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염둥이들. 저도 그 구염둥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웅시대 네. 어떻게 가입고? 네. 대본 구리다라고 하신 분 있고. 대장 구역질러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제지 조이뉴스 24에서 창간 19주년을 맞아 2023년을 빛낸 드라마, 예능, 영화, 배우, 가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최고의 예능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뿅뿅 지구오락실 2, 2번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3번 최강야구2, 4번 스우파2, 5번 나는 솔로. 저는 나는 솔로만 봤었거든요, 여기서.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나는 솔로 같은데 최강야구도 인기가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막 기사도 엄청 많이 뜨고. 야구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골 때리는 그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죠. 그렇죠. 뭐 지금은 최강야구가 더 화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나는 솔로. 그쵸. 나는 솔로는 정말 그 매번 어떤 그 명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화에. 저도 사람들이 은근히 남의 연애에 관심이 많아요. 그쵸, 그쵸, 그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나는 솔로 하겠습니다. 저도 5번인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다? 네. 지략실. 그거는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죠? 보셨나요? 조금? 이제 조금. 클립 영상들 이렇게 봤는데, 풀버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하. 이제 클립 영상들을 봤는데, 이제 그 한번 시2가 되다 보니까, 더 케미나 이런 게 더 엄청 케미스트리가 좋아가지고. 저도 시즌1은 봤었어요. 시즌1이 여기 있었으면 저는 골랐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저는 시즌2, 그 당으로 끝나는 말 그게 시즌2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정말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웃어가지고. 네. 공산당 뭐 이런. 네네네네. 그거 너무 재밌게 맞아. 봐서. 태계일주는요? 저는 이것도 좀 봤어요. 기안. 아, 그거구나. 죄송합니다. 기안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최강야구, 최강야구는 잘 안 보셨죠? 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자분들한테 이제 인기 많고 또 야구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항상 그 OTT 들어가면 항상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알았어요. 그리고 스우파2. 저는 스우파1은 봤는데 2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 나는 솔로 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땡 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갖다 대려다가 아 손에 아직 힘이 들더라고요. 놓쳤네요. 아직 잠이 들게 해가지고. 자, 나는 솔로였습니다. 네. 2위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고
3위가 뿅뿅지구럭실2, 4위가 최강야구2, 5위가 수우파2, 그 밖에는 이제 나 혼자 산다, 좀비버스, 피지컬백, 홍김동전, 미스터트롯2, SNL코리아2, 하트시그널4, 뭐 이런 것들. SNL코리아2? SNL코리아가 4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안 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나는 솔로가 특히 이제 뭐 16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전의 히트가 돼서 저처럼 안 보던 사람까지 뭐야? 그러고 이제 한번 보게 됐는데, 예. 16기가 진짜 재밌었죠. 근데 저 궁금한 점 있어요. 제가 나는 솔로를 한 번도 풀로 봐본 적이 없어서 네. 왜 가명을 쓰는 거예요? 직업이랑 나이랑 막 이런 거 다 밝히잖아요. 근데 왜 이름만 가명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의 진짜 이름은 하면서 진짜 이름을 이렇게 알려줘.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그냥 컨셉인 거지. 저는 어떤 이런 이유가 궁금했어요. 왜 영숙, 뭐 말숙, 왜 이런 말숙은 없어요. 말숙 없어요. 상철, 현숙. 예. 현숙 이런 걸 왜 쓰나 궁금했거든요. 왜 가명을 사용하시는지. 사생활을 일단 좀 감추기도 하고 이제 방송에서의 어떤 캐릭터를 좀 부여하면서 몇 기의 영숙은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너무 식으로. 재밌다. 예. 왜 꼭 그렇게 촌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떤 촌스럽다는 거네요. 왜 약간 구수한 이름으로 했냐? 아, 약간 구수한 약간 그런 이름으로. 굉장히 한국적인 이름으로 했냐? 네, 뭔가 영희 막 이런 느낌이잖아. 민수, 민철 약간 이런 뭔가. 왜 예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재, 뭐 예인, 지혜. 저까지 왜 끌어들여요? 저는 출세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재미있어지는 게 아닌가. 대표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네. 예. 자, 아무튼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16기만 조금 보다가 저 중간에 하차했습니다. 16기가 뭐 때문에 이슈화 됐었죠? 저도 돌싱 특집. 돌싱 특집인데 뭐 때문에 그 논란과 이슈가 됐는지 그 시끌시끌한 데까지 못 가고 중도 네. 하차했어요. 등장 씬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 그 자기소개? 네. 그렇게 네. 소개를 그래야지. 그냥 재밌어요. 봐요 봐요. 이거 스포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노래는 1996년에 나온 터보의 트위스트 킹입니다. 노래 일부를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자,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나처럼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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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흔들어대고 라면서 신체 부위 세 곳을 짚는데요. 자, 과연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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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일까요? 보통 트위스트를 칠 때 트위스트 트위스트 어디 흔들어? 머리는 안 흔들잖아. 자, 객관식입니다. 1번 다리 허리 머리, 2번 머리 바스트 다리, 3번 헤드 바스트 히프, 4번 히프 허리 머리, 5번 머리 어깨 무릎. 머리가 다 들어가네. 3번에 헤드도 머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헤드라고 했느냐 머리라고 했느냐. 아, 일단 3번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3번 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어거지로 헤드 넣은 것 같아요. 아 근데 3번 헤드. 헤드 바스트 히프. 바스트 자체가 왜 이렇게. 나처럼. 바스트? 머리, 바스트, 다리 모두 흔들어대고. 바스트가 그 바스트 상체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뭐 둘 다 되죠. 머리, 바스트, 히프, 헤드, 바스트, 히프 모두 흔들어대고 이거 같지 않아? 나는 솔직히 나였으면 그냥 1번으로 나는 다리, 썼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다리, 허리, 머리 리자 돌림 그냥. 다리, 허리,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 이렇게 그냥 너무 편하잖아요. 그치, 잘 불러지잖아요. 그치. 근데 뭔가 헤드, 바스트, 히프 2번은 아닌 것 같아. 머리, 바스트, 다리 히프, 허리, 머리. 왜냐면 이랬으면 다 영어면 영어, 한글이면 한글로 통일했을 것 같지 않아? 그래요? 느낌이.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네. 트위스트를 출 때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러겠죠. 네, 제목이 트위스트 킹인데. 네.
트위스트 할 때 움직이는 부위. 트위스트가 뭐예요? 트위스트 이걸 때 이 트위스트예요? 그렇죠. 펄프 픽션 보면은 이제 존 트라볼타랑 우마 서먼이 움직이는 부위. 아, 이렇게 이렇게. 예, 예. 다리. 머리도 이렇게 하겠지. 상체도. 다 움직이잖아, 트위스트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스트지. 그렇죠. 아, 힌트가 너무 구려요. 자, 그러면 진짜 결정적 힌트. 네. 아, 너무 큰 힌트인데 안 되겠다. 아 뭐야? 진짜 저희 오늘 맞춘 것도 많이 없는데. 나는 저런 게 너무 싫어. 그 얘기하려 줄여다 아, 마는 거. 아니 얘기하다가 아니다 이거 알지? 머리가 들어갑니다. 아, 머리 다 들어가잖아. 머리는 다 들어가요, 선생님. 뭐가요? 아니. 뭐 하나 지웠어요? 머리에. 아니. 보지도 마. 그래요. 영어와 한국말이 섞여 있습니다. 아, 좀 일본어가 아니야. 히프 어리머리 이건가? 머리 바스자리 모두 난 2번 같아. 2번 같아? 왜? 뭔가 다 같이 잘 어울어 리듬 속에 뭐 여기가 뭔가 박자가 뭔가 재미가 없잖아. 히프 허리 다리 모두 흔들어대고 말고 머리 바스트 다리 모두 흔들어대고 이게 더 리듬감 있지 않아? 머리 바스트 다리 히프 허리 머리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냐 아래서 위로 올라오냐 지금 그건데 이거 설마 머리라고 설까? 그 정도 양아치는 아니잖아요. 송정 오빠가. 양아치라니요. 누가 또 김종국 씨가요? 그 정도 아니잖아. 송정 오빠. 배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양아치냐고요? 제가 양아치냐고요? 뭐가요? 설마 뭐 헤드를 머리라고 해서 그치, 그 머리가 들어간다 말해서 그리고 그래. 이거 다 영어잖아. 아, 그런지. 그쵸. 영어와 한국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2번 아니면 4번이란 얘기입니다. 50% 예, 이것까지 얘기해드려야 돼요? 아니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잠도 많이 잤으면서. 잠이 이래도 부족합니다. 2번 한 그래, 번만 가보자. 응. 머리, 바스트, 다리. 2번 가보자는 뭐죠? 그러면 다음은 4번 가면 되니까. 여기서 끝이면 끝이에요. 그러네, 여기서 다음 끝이네. 게 없어요. 가위가 뭐 해볼까? 우리? 그래, 우리 그럼 운명에 맡기자. 아 잠깐만 나처럼 히프 허리 머리 아 근데 4번도 맞는 거 같아 봐. 히프 허리 머리 뭐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두 분 다 발음이 어려워 걸그룹이고 히프 허리 머리 이 바스트가 들어간 게 발음은 더 어려워 아니야 머리 바스트 이게 자 바스트 머리 바스트 다리 이렇게 두 분 다 이제 댄스곡을 다 하셨던 걸그룹 출신이니까 네.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히프 허리 머리 모두 흔들어대고 이거 어렵잖아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니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춤을 생각해보자. 춤으로 하면은 뭔가 머리, 바스트, 다리? 다리? 그럼 넌 히프, 히프제. 허리, 머리. 히프제. 트월킹 한번 해주는 거지. 히프. 그 시대에 트월킹 없어. 히프, 허리, 머리. 2번, 2번. 머리, 바스트, 다리 2번 가겠습니다. 네. 2번. 네. 4번이었네요. 오늘 미안하다. 그냥 안 될 일인가 보다. 그냥. 자, 정답은 히프, 허리, 머리였습니다. 나 오늘 폼이 안 좋다. 미안하네. 자, 들려드릴까요? 정답 듣겠습니다. 아이고. 되게 신나는 노래네. 그렇죠. 김종국 형님의 트월킹. 예, 그건 아니고 예, 흔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예인이 저 리짜 돌림이 맞았네. 리짜 돌림은 1번이고 다리 아, 허리 머리 예. 아 히프구나 히프 허리 머리 히프 예. 허리 머리 그렇습니다 자 아, 오늘은 좀 저조하네요 저조 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참담한데요 1,100원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1,100원 약간 그냥 버스 요금 같네요 버스도 저것보다 요즘은 비싸 그렇죠 자 광고 듣겠습니다 요즘엔 버스 비용이 얼마였던 것 같아 어 그러게요 항상 카드에 찍거나 하니까 그지?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끝곡 없습니다 너가 이거 네
배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했는데요. 두 분이 다섯 문제 중에 겨우 1,100원밖에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따라라라. 오늘은 굉장히 저조하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진짜 좀 열받는다? 열받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되게 미묘한 어떤 네 그런 거? 네. 너무 이제 나의 고집을 투영시키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진짜 수능 문제 풀 때는 진짜 아르바이트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첫 번째부터 아르바이트부터 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부하고 또 일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아닌 거죠. 저랑 언니 둘 다.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수능 보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실 고증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수능을 안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 현실 고증을 저희가 예. 모르는 거죠.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의대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저랑 같이 무슨 주유소에서 뭐 알바하는 거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돈을 이제 빨리 벌어서 쓰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급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학생들한테는 작은 돈이라도 어쨌든 빨리 쓰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네. 알바를 안 해봤으니까. 네. 작은 돈이라도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쓰고 싶으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유지혜,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끝인사해주세요. 소중합니다. 얀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오빠 제일 고생했지. 응? 아, 고생이네 진짜. 저녁도 못 먹었네. 자느라. 네. 오빠 생방 몇 시, 얼마 안 남았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사진 빨리 찍어야겠다. 진짜 셔츠가 잘잔 것처럼 구겨졌다. 이 등판 모양 고대로 이렇게 딱 선이 이렇게 딱 구겨져 있거든요. 뭔가 좀 다림질 좀 해야겠다. 이거 입고 잤어. 이거 완전 이렇게 된 거. 딱 패딩 자국 마냥 구겨졌어요, 오빠. 하나, 둘, 셋. 우리 자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진짜 주무시는 거. 아, 원래 무슨 다른 거 입고 올라 그랬는데 EA에서 옷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갈아입고 올라 그랬는데 시간도 없었어. 오빠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내 거다. 그러셨을까. 빨리 회식해야 되는데. 저희요? 언제 해요? 용곱창에서 해요? 당연하지. 용곱창이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바이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례하라며 이 어그를. 아까 그 칠지연도 칠지연도 오늘 첼시 맨시티 중계하고 와서 행복한 피곤. 수원도 이기고 강원도 이기고 첼시도 드라마틱한 경기에서 행복한
근데 바보같이 스포츠 투나잇 녹화가 오늘 야구 때문에 한밤에 녹화하는데 그것 때문에 녹음 시간 땡겨가지고 2시간밖에 못 자고 왔어. 칠지원도 졸리고 나도 졸리고. 아까 너무 초조해서 변 실장님한테까지 전화를 했어. 저거 챙겨요. 주는 거야? 네. 좀 뺄 수 있게 해놨어. 자, 여러분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끄겠습니다.